위기의 민주당, 민주당 길은 잃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 그러면서 86세대 이 용태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우상호 의원이 86세대 마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간담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상호 의원의 이 최대치를 한 것 같아. 예. 제가 보기에 그동안 알아왔던 예. 그 실제로 이 탄핵의 주역이었는데 그렇죠. 잘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예. 그때 원내대표를 하면서 예. 여야 합성 이끌었죠. 예. 온갖 일을 다 했던데 보니까 근데 이번에야말로 이 우상호 이를 나타내주는 정말 86세대가 그동안 어떻게 정치를 해왔고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어떤 우리나라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대표도 내나 86세대 만탱인데 네. 제가 볼 땐 실패했다 봐요. 둘의 캐릭터도 많이 다르고요. 네. 지금 또 등판하게 된 계기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훨씬 안 좋긴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참 제일 무난한 카드였고 네. 우상호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저희 거 말고 한두 개 저 시청자 여러분께 리포트 드리겠습니다. 갤럽 6월 2주차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29%, 무려 16%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이 우위였습니다. 그동안 40대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지만 이번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40대에서도 앞섰다는 것. 이것은 제비 한 마리일지 꼭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민주당이 처해 있는 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미디어 토마토가 6월 7일 날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에 보면 이재명 책임이다. 지방선거 결과 네. 이재명 책임론이다. 이 말에 난 동의한다 46%, 동의하지 않는다 45%. 아주 팽팽하죠. 오차범위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재명 책임론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가 무려 84%나 됩니다. 굉장히 큰 지금 전체 민심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여기에는 정치 고관심층, 특히 이재명 지지층들이 발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된 건 아닐까. 아 그렇다고 뭐 역선택이 있었다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재명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40%, 반대한다 51%. 이게 전체 국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 역시 여기서도 아까 저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오늘 발표 조사와 비슷한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78.6%, 어마어마하죠? 이재명 전당대회 나가서 당권 잡아라! 여기 찬성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체 상대로 조사했을 때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재명 32%, 김부겸 26.3%, 이렇게 1, 2위를 기록했는데요.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물어보면 이재명 67.7, 김부겸 11.9. 민주당 이른바 강성 지지층 또는 적극 관심층 민주당원들의 마음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엿보는 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혁신쇄신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결국 지도부라는 것은 당원들의 어떤 그 바다 위에 있는 거고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뜻을 따라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지금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의 책임론에서 이 누가 보더라도 저는 이재명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후보였고. 또 본인이 그 보궐선거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 단체장 나온 그 지역에 옥토를 할 수 있는 곳에 나서 당선이 됐고 뿐더러 서울 경기 후보 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영향력이나 입김이나 희망사항이 직관적으로 반영이 됐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전당대 나가든 말든 간에 저는 이건 정면돌파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하겠죠. 대선에서의 어떤 정말 뭐
젖잘사도 있지만 어쨌든 0.74% 이걸 아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정말 그 아깝게 그 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청년으로 보면은 윤석열 같은 비호감과 약체 문제가 많은 후보를 문제가 많은 후보를 상대로 겨우 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 비판의 이 나를 세우던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권 혹은 다음 대선 후보를 생각하든 말든 간에 해야 된다고 봐요. 뭘 해라 소리? 출마? 아니죠. 대선과 총선에 대한 네.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 자기 분석을 내놔야 된다. 아, 대선과 지선에 대한? 지선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는 이 걸러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설사 책임 다 하더라도 누가 지금 이제 이재명 그 의원만큼의 리더십을 민주당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대한부재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 지도체제도 방법이 되겠죠. 대한부재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집단 지도체제는 민주당 사람들이 볼 때는 개파주의의 어떤 전형이다. 그거 보는 거죠. 이게 그게 개파를 갖다 넘어서야 되는 게 지금 과제인데 예. 집단 지도체제는 말은 민주적이고 좋아 보이나, 뭐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어떤 개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개파 수장과 대리인들이 그 예.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단일성 집단체제가 지금 된 거죠. 이게 대표 최고위원과 이게 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다는데 투트랙 선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들 뽑고 당대표 하나 뽑는 거죠. 따로 뽑고 뽑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이 책임론이고 그 다음에 당대표의 뭐 민주당에서는 거의 70%가 다 넘잖아요. 예. 그럼 뭐 그런데 전당대회 룰대로 가면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결코 넉넉하지는 않죠.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이게 85%고 일반 당원 국민 여론조사 15%에서 산술 집계를 하는 건데 그 비율은 어제 우상호 조정위원장 조정할 것 네네네. 같아요. 지금 1대 80, 1대 92 정도 예. 이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명을 놓고 뽑는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단일 대표를 뽑는다면 이재명 의원이 조금은 아직도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승복하거나 정치적 내적 승인을 하겠느냐 이런 게 이런 거에 대한 정서적 고려와 정서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도 합니다. 상대 측에서 부부를 포함해서 상대 측에서 자살골을 한 10골은 넣어준 선거였다. 그런데도 아슬아슬하게 졌다. 그 말은 우리 측에도 자살골도 많이 넣고 흠되는 것도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성이 더 필요하다. 근데 큰 선거 끄고 나면 다들 모여가지고 뼈만 깎습니다. 그 깎을 뼈가 남아있는지 참 궁금한데 그 말로만 뼈 깎지 말고요. 훌리건들 선긋기 저는 이런 게 아주 가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그 팬덤 정치 문제인데 제가 김민석 의원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는 총괄선대본부장 네. 했죠. 네. 이 민주당이 잘하는 거 가지고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어떤 패인이라든지 이런 문제 뭐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은 민주당은 또 민주당을 함께 한 사람들은 상당히 익숙돼 있다 이거지. 근데 그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알겠지만 원팀 원보이스로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강성 지지자들이 생각 안 맞으면 집중포화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 자체가 열린 우리 당의 트라우마 열린 우리 당이 2004년도에 어떤 가반 정당이 됐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떤 강경파와 뭐 그때 108 번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개정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놔둔 맞습니다.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4대 개혁 부분들이 거의 다 실패로 네.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이겼을 때 이 압승했을 때 그때도 그 이해찬 당대표였죠.
이전 당대표가 2004년을 잊지 마라 라고 강조했던 게 그러고 나서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름대로 소신 발언이나 뭐 예, 자기들이 일정 정도 논의하고 그 입장을 내기보다는 청와대 문정부가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지 지원하는 그리고 그게 대해서 반대 여지가 있으면은 꼭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김종민 당시의 최고위원 아주 인상적인 발언을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주 친문 강경파로 대단했는데 네.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잘할 줄 알았다. 기대했다는 거죠. 본인이 청와대 근무됐었잖아. 그런데 네. 저는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잘할 줄 알고 그냥 있은 게 아니거든요. 김종민 의원 그 아주 불도저 같은 이런 추진력도 있고 네. 이 덩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뭐 먹물인데 무식한 척 말도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하여튼간에 이 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야말로 그 지금 비대위원장한테도 그런 요청이 있는 모양인데 네. 그 평가회가 됐든 전당대 준비가 됐든 공개 토론을 하자. 예. 공개 토론을 하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더 숨기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나. 아 그리고 비공개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끝까지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요. 오히려 뭐 흘러나온 과정에서 왜곡이 있는 것이고 저는 김종민 의원은 그런 과감한 그리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하는 자기 고백적 쇄신 요청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사과하고 이런 것은 좋은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공개적이고 전면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 팬덤 정치의 일부 이렇게 그렇지. 이 가격한 부분, 네. 폭력적인 부분 이거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훌리건의 강성 문화는 법이나 규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악화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내듯이 설량 저 말 없던 다수의 당원들이 합리적인 목소리를 다들 조금씩 내므로서 전체 울림을 합하면 커지게 둔중한 울림을 만들어서 고성 하이톤으로 막 뭘 요구하는 훌리건들을 이렇게 소수로 만들고 합리화 상식의 이름으로 그들을 밀어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1대1로 싸움만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한 가지 국민의힘이 태극기 부대나 강렬 극성 일베들을 조금씩 파트 어사이드 이렇게 밀쳐내왔던 과정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그쪽 훌리건들은 무슨 양반이겠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만큼 심하진 않거든요. 물론 파티를 별도로 우리공화당이라고 떨궈져 나간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지금 비대위의 그 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의원의 어떤 이 선거 평가와 앞으로의 대안 제시 부분들이 이 함께 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 듭니다. 동의합니다.